찬양사역자 김명식 씨가 사역 30주년을 기념해 김명식 라이브 콘서트 예수의 바람을 오는 5월 22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진행합니다. 김명식 사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공연은 어느 멋진 무대나 CCM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며 콘서트에 오는 누군가가 찬양을 통해 예수의 바람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경험을 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를 꿈꿔서 그러고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누군가 예수의 바람을 경험하고 그 가슴에서 아무런 먹구름이 물러가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신당동 예수마을교회 공감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는 오랜 기간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승리, 오직 예수 등의 곡과 함께 새로 선보이는 찬양들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콘서트는 무료 입장에 감동 후불제로 진행되며 문자 메시지와 구글 사전 예약 페이지를 통해 예매 후 관람할 수 있습니다.